전문가발언 두 번째 순서입니다. 통합국민대 전문위원장이시며 법무법인 IMS 대표이신 조용길 변호사님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비판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여주신 국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대하는 퀴어 행사는 성혁명 운동을 성공시키는 핵심 전략입니다. 단순히 성적 체험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도모적이고 자치적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미치지 않는 흔히 말하는 축제가 결코 아닙니다. 동성애혁명을 선전하고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반별자에조차 빼는 국제법 제정을 목표로 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의 지지수용을 강요하여 육체와 영혼과 정신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는 무서운 늑대들의 행진인 것입니다. 해외 선진 국가들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처럼 반대하지를 못했습니다. 숙제하는 이름에 현혹이 되고 차별금지법이 겉모습에 속아서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에는 통제를 위해 대규모 없는 숙제로 고통받고 있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반대할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했으며 아이들을 망치는 교육으로 아이들이 오염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오늘 우리의 협의처럼 우리의 자유와 단어를 지키기 위한 퀴어 반대 대회를 개최하여 퀴어 대회를 앞둔 정도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퀴어 축제의 실체를 직시해서 깨어났습니다. 이를 반대한 통합국민대회를 오늘 이렇게 내년 평화적으로 개최하여 더 많은 시민들, 국민들과 부모들이 거짓없는 성혁명에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퀴어 반대자와 퀴어 반대하는 우리들이 퀴어 참여자와 비슷하게 나오다가 작년부터 우리는 그들의 10배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하는 국민들이 마름을 본 국회와 행정당국자들이 성혁명 교육을 중단시키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시간이요 반대하는 거룩한 강파의 집회에 나와주셨기 때문에 세계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이 성혁명을 막아내는 성공적인 우리 국민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땡볕에 나와서 참여하면서 우리 미래시대를 지키기 위해 이 성혁명 대적하는 전쟁 승리하는 함께 승리하는 우리 전우들 우리 함께 큰 격렬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혁명 단어가 아직 완전히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요 예약한 성혁명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통합국민들이 깨어나 반대하면 만약 100만의 국민들이 모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성명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퀴어 축제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시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성혁명 교육도 중단될 것입니다. 이 성혁명 막아서는 선거의 길은 바로 오늘처럼 성혁명 반대하는 통합국민대회에 깨어난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년에 두 배인 20만 모였습니다. 오늘 국민대회는 오늘날 생지의 세계 선진국들이 모두 실패한 성혁명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을 전 국회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아서 기업축제를 방치한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세계의 국민들에게 그리고 속아서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고통받고 있는 세계의 국민들에게 속아서 성혁명 교육해서 자녀들을 망치고 있는 세계의 국민들에게 우리는 속자를 보여주며 승리하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대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국민과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쓰나미를 막아서기 위하여 우리는 안전한 방파제의 성공을 구축을 완전히 성공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내서 반대에 참여해서 함께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향량 완전히 막아내는 승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호로 격려합니다. 우리 자녀, 우리 자유 넘치는 늑대같은 기업에 늑대같은 사회금리파 성향량 강력 반대한다. 박지를 외쳐주십시오. 진짜 완전 승전하라!